자, 3번 이번엔 성대 문제입니다. 성대 문제.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이론할 때도 내가 별표 단 5개 쳐달라고 얘기했었는데 맞춰야 되겠지. 단 뭐야? 그렇지. 숫자 플러스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이 중간에 있는 명사는 뭘 써라? 단수를 써라. 기억납니까? 둘이 뭉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이 중간에 있는 명사는 뭘 써라? 단수 형태를 써라. 그럼 답 뭐야? 답은? 그렇지. 2번. 두 명 아이 낳는 정책. Two children policy. Two children policy. 중간에 못 쓰라고. 숫자 플러스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단수 형태 쓰라고. Children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Child가 단수고요. Children은 복수고. Child가 단수지. 답 뭐야? To child policy. 숫자 플러스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단수 형태 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요즘에 명사, 관사, 형용사, 부사, 비교 이런 파트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상담이 많이 들어요. 왜? 문법이 너무 어렵다고. 엄청 많이 틀리고, 그렇죠? 근데 제가 모든 학생들 여태까지 가르치면서 단 한 명도 선생님 저 명사, 관사를 다 외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영어 학자들도 명사, 관사를 다 외운 사람이 없어. 우리가 사전을 외우진 않잖아, 그렇죠? 절대 다 외우고 시험장에 간 사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들만 외워주십시오. 선생님이 그래서 이론 수업할 때 별표 쳐놓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만 봐주시면 되는 거야. 특히 이런 거. 얘네들은요, 최근 3년 기출 문제만 봐도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 일부러 갖고 나왔다. 홍대, 중대, 서울여대, 세종, 건국아주. 어떤 명사는, 어떤 이론은, 명사에서 어떤 이론은 한 몇 년치 동안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왜 외우고 있냐고 계속. 그냥 보고 넘기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론 가르쳐줄 때 계속 별표 쳐놓고 이건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넘어가라, 이거 중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선별해 주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봐봐. 홍대. 숫자 플러스 명사가 뒤에는 low 꾸며주는 거야. old는 형용사 수식어고. 그러니까 여기 s 빼야죠. Two decade old law. 얘도 마찬가지. 숫자 플러스 명사가 research 꾸며주잖아. S 빼야지. 이해했습니까? 항상 나온다고. 얘도 마찬가지. 숫자 플러스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니까 S 빼라고. 게다가 얘는 million의 S. 얘는 단위 명사에서도 배웠어요.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단위 명사. S 붙이지 말라고. 기수랑 함께 쓴 단위 명사는 S 붙이지 마라. million, billion, hundred 이런 것들. 얘도 마찬가지. 숫자 플러스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 son을 꾸며주니까 이어의 s를 빼라. 답 뭐야? 4번이네. 이어의 s 빼라고. old는 형용사. 숫자 플러스 명사 뒤에 명사 있으면 s 빼라. 얘도 마찬가지. 숫자 플러스 명사가 뒤에 있는 누구? 명사 꾸며주니까 여기 s 빼라. 이번에 old는 s를 붙여서 얘를 뭐로 쓴 거야? 얘를 명사로 쓴 거야. old s를 붙이면 그 나이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다 그랬죠. 여기 s를 붙여야죠.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bill. bill이라는 명사에 숫자 플러스 명사가 꾸며줄 거야. 숫자 플러스 명사가 뒤에 bill을 꾸며줄 거라고. 그럼 달러 s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답 뭡니까? 2번. $5 bill. 5달러짜리 지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명사, 관사, 형용사, 부사, 비교 이런 파트에서 이론서의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 없다고요. 그리고 이론서에 있는 게 끝이 아니고 명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거 언제 다 외우고 있을 겁니까? 언제 가산, 불가산 다 나누고 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 다 외우는 파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해져 있어요. 그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적용시키면 돼요. 그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십시오. 중요한 것만 딱 잡아놓고 문제 많이 푸십시오. 그리고 틀린 것만 따로 정리하는 거야. 그게 이 품사 파트에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방향이에요.
절대 그냥 생각 없이 암기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우리 계속 문제 풀어보자.